바로 정비법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저기 172페이지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정한 그 장소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정비구역이 이렇게 정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안 만들고 이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조합이 시행될 때는 정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지네들끼리 규약을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이때 조합이 시행될 때는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때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조합총회에서 바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거나 이해상 입찰되면 바로 수익자로 선정하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규약.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볼까요?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인데 틀린 거.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틀렸죠? 경쟁 입찰의 방법 이걸 지우시고 규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규약이 정함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이 만약 군수가 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유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예컨대 그 지역에 어떤 천재미 발생해서 긴급하게 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직접 진행할 수 있거든요. 시장, 군수 등이 그때는 바로 그 지역민이 토지소유자가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시공자를 선정해 줄 수가 있죠. 그때 선정을 해서 추천해 주면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4번은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조합원의 100명, 조합원 100명 이하인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조합총회로서 바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공회로 선정할 수 있고요. 만약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총회로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사업 승인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기존의 건축물 철거공사, 특히 이 성면 조사 해체, 철거를 포함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바로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기존 건축물로 철거공사를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맞고요. 넘어가셔서 175페이지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안전진단 나와 있죠. 1번.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파트는 함재가 또 나올 수 있기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그 이해 당사자인 건축물 및그 보속 토지의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요청서가 들어갈 수 있냐? 10분의 1이죠. 그래서 1번, 3분의 1이 틀렸고요. 2번, 이 사용금지를 이방권자가 해놨다. 그러면 안전단 실시할 때그 대상에서 제하기 때문에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 제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바로 붕괴되어서 바로 그 이방권자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인정한 거, 사용금지 해놓고 이방권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인정한 거, 그 다음에 노후불량건축물수에 충족한 나머지 잔여건축물, 그리고 침입도로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토지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그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급 매겨놓은 것 중 A, B, C, D, E 이런 것 중 D등급, E등급으로 확정된 것들은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지문을 보면 만약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될 때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세 가지가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을 할 수가 있다. 맞고요. 4번 바로 붕괴됐다. 그러면 안전단 실시 대상이 제한다고 했죠. 하이한다가 틀렸고 안전진단 실시를 할 필요 없다. 5번 이방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틀렸죠. 요청이 들어가면 이방권자께서 실시부를 30일에 결정해서 요청인한테 알려주고요. 만약 실시를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요청한자에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그 문제는 통과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179페이지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에 대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비사업 사업 대행자 이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자 같은 자들에게 사업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사업 시행을 하도록 바로 보냅니다. 그때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소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그네들을 정비사업 대행자라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세하는 권리로서 시행자의 기사할 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 뭐 토지 주택공사 등이겠죠. 이자들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용하고자 신청할 때 그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이네들은 바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은 거절하지 못하지만 이미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는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도 부과해야 되니까 그것들은 일시 사용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3번 틀렸죠. 바로 이 사용 신청 전에 이미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려고 매매를 체결했다든가 또 사용허가 내줬다든가 이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사용객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거절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180페이지 4번 보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4번. 자, 4번 보면 그냥 오시나고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자 4번 보겠는데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로 철공사 아까 이거 했던 질문이죠.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그 공사 맡을 시공자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로 철공사 특히 성면조사 해체 제거 같은 내용을 꼭 포함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 지정 개발자라는 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 사업 시행자는 지정 개발자일 때요. 바로 일정한
그 공사비 20%를 예측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될 때 미리 예측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예측했던 그 돈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 받아갑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5번 다시 보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이건 맞습니다. 반환한다. 언제 반환하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그 말 봐두시고 180 자 2페로 갑니다. 182페이지 보면 1번 이 문제는 좀 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대표 문제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인데 옳은 거. 이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옳은 거.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정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효과로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정전토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 이거 있으면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사용수익을 못하는데요. 그러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나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 토지, 정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해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해주면 그때는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일정한 권리자 중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권리자들도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없다가 틀렸습니다. 2번 이 관리첨객을 만들 때 수립할 때 재해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게 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관리첨계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은 대지 건축물을 교부할 수 있어요. 즉 바로 입창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시장을 하더라도 건축물을 반드시 만들어서 건축물하고 대지물을 묶어서 주게 돼요. 이걸 입창권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첨계 만들 때 시행자는. 그 다음에 3번 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 승계는 관리첨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냐.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확정되고요. 관리첨계획이. 그리고 이 인가받은 관리첨계획을 중지한다. 폐지한다. 그럴 때도 중지뿐만 아니라 폐지할 때도 또 가서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다. 이게 틀렸어요.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아야 되지. 신고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재개발 사업할 때 관리처분 이 현장에서 분양처분을 받는다 그 말인데요. 관리처분은 누구에게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서 분양을 해줄 필요 없냐. 이 안에 있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틀렸어요. 포함이 아니라 제한다 그래야 돼요. 제한다.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할 때 여기서 재개발 사업한다 그럴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에 하여 탄생된 건축물 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이지 지상권자는 분양을 받지 못하니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에 5번 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바로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 이 정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증과 달리 전원의 동의였으면 따로 정해서 나가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드렸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적용해도 합법적이라는 걸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184페이지 2번이 나옵니다. 2번 보면 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자, 이건 중요한데요. 1번 같은 세대의 소가지 아니하는 두 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유한다. 틀렸습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구 10명이 바로 한 주택을 공동으로 지금 투자해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공유자가 100명이라도 또 10명이라도 공유자 수와 무관하게 1주택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1주택만 줘야 돼요. 그래, 틀렸습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틀렸고,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야 되죠. 2번 보겠는데, 이 사업장 안에 지나치게 넓은 토지, 지나치게 넓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를 감소시켜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 용화 되도록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감안권이라 하죠. 그 차익이 발생하면 청산을 주고받고 끝내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전체적인 분양 설계를 하게 되는데 분양 설계 계획은 언제를 기준하냐? 분양청 기간이 만료된 날입니다. 맞습니다. 4번. 근로자의 숙소 기숙형도로 주택을 소유한 토등업 소유자가 있다면 그네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를 취득한 자, 이런 자에게는 분양 대상에서 시행자가 제외해가지고 현금 청산해서 주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87페이지 4번을 보겠는데, 이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사업 시행, 정비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는 반드시 무슨 계획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냐? 관리첨계. 공급도 관리첨계. 관리도 바로 관리첨계입니다. 맞고요. 2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첨계로 현금 청산에 내보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3번, 관리첨계에게는 관리첨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분양 대상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해. 즉을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양가, 분양가도 꼭 포함해야 되죠. 4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록 소유자에게 임대특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을 비행한다. 원래 A라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축물 소유자가 A라는 건축 및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재건축 사업장에 있었던 그자가 바로 분양시에서 분양 대상을 확정이 됐었는데 분양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택을 공급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는 이것은 경미한 사항 후 변경이 됩니다. 경미한 사항 후 변경이 되니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경미한 사항 후 변경이니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합청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관리처분계 변경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이 있게 됐다. 이것도 바로 경미한 상업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변경 인가 또 받지 않고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 바로 변경 신고하면 되고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바로 변경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박스 안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참고로 봐두시고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하고 조합총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넘어가시고, 자, 거기 5번을 보겠는데요. 이 관리첨계획은 꼭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관심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비법상 관리첨계획인데 옳은 거. 1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리처분은 누구는 분양 대상에서 취하는가? 지상권자죠. 그래서 정부 안에 있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틀렸죠. 분양을 취해야 됩니다. 포함이 틀렸고요. 2번 이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아까 했습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고 틀렸습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게 되면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관리처분 기준과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3번 자 사업승인은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 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시장문수 등의 철거가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해도 됩니다. 이렇게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에 있었던 종전 권리는 그대로 있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토지 건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하죠. 이 사업 신결체상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바로 종전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같은 용익권자들, 소유자들 바로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나 이 기간 중이라도 시행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신계의 동의를 받더라도 마지막에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틀렸습니다. 동의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을 하게 될 때에 종전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뿐 아니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들도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관리청 인가를 받은 경우 그것도 아실 거예요. 관리청 인가를 받으면 종전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최단 전속권을 보장하는 뭐 토지 재산권 설정계약을 또 그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주택임차권 설정계약을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상가임차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단 전속기간 보장 기준은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가 틀렸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5번 언제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그 규정을 줘야 하는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그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그 안에 있는 땅 가지고 무슨 지상권 설정계약,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 주택에 대한 임대차,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기간에 대해서 그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가 틀렸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적용해주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될 때 30년 동안 보장했는데 그러면 공사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안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90페이지 자 7번이 나오죠. 7번 보면 정비법상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가 있었다. 완료에 따른 조치, 다음 절차, 진행수수, 옳게 나이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사가 다 끝났다. 이 사업장에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 말은 이렇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대지 만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건축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다 이겁니다. 이렇게 마무리시키면 사업을 마무리시켰던 이 사업승자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준공 인가권자인데요. 이네들한테 준공 인가를 신청해서 검사 결과 사업시행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준공 인가 내줍니다. 그리고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해요. 시행자가 자기들이라면 준공인가 절차 없이 공사 끝나면 바로 공사를 고시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은 다 끝난 건데요. 그때 이제 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시행에서 지금 이 사업에 의해서 탄생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들한테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그 기간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인 지첩시로 줘야 돼요. 그때 순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일단 그 각각의 땅의 대지 확정청이 합니다. 측량을 하고 측량에 의해서 딱딱 필지에 나눠진다 그러면 그 토지를 분할해요. 분할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관리처분 이 분양처분할 때는 꼭 관리처분계획대로 해야 되거든요. 관리처분계획대로 바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대로 그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통지해 줍니다. 분양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 대로 바로 그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 줘요. 통지하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 고시해 줍니다. 이렇게 고시했으면 오늘 고시했었다 그러면 다음 날이면 분양받았던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고시에 있고 나서 또 지체 없이 분양해줬던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죠. 분양해줬던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까지 끝내줍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고 나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차다 그럴 때는 저기 아까 관리청 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분할 지급 분할 교부할 수 있어요. 분할 징수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 징수하자 분할 지급하자로 결정했다든가 조합 그 정관에서 이렇게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결정해 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할 또 지급받아갈 청산의무 소멸시는 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앞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내용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7번 뭐가 가장 네 가지 중 우선이냐 준공 인가죠. 준공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토지 분할 절차 걸치죠.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에 통제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8번 볼까요? 8번 보시면 이 공사 완료 조치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이 사업 시행자가 지방공사다.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준공인가는 시장수가 해주니까 그자한테 가야 되고요. 2번 시장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낼 수 있어요. 동별로 공사 끝났다. 백일동 공사 끝났다. 백일동의 1, 2호의 세대가 공사 끝났다. 이렇게 세대별로 그리고 1구에 2구에 이렇게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그때 사용허가를 그렇게 내줘도 돼요. 3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지정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된다. 그래 이 소유권 이정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사업은 사실상 다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비구역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은 소유권 이정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다 틀렸습니다. 이 조합은 청산금을 지금 5년 동안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이 바로 해산된 거 간주되지 않습니다. 조합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본다가 틀렸어. 해산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야 됩니다. 해산된 것을 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5번 이 관리처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그 건축물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했죠.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바로 분양받은 대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이다. 다음날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청산금이 나오죠. 이 정비법상 청산금이 아주 잘 나온대요. 자. 그 9번을 보겠습니다.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사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됐네요. 1번 사업승자는 정관이 아까 정한 바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바로 이 청산금을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청산금을 분양받아 지급할 수는 없다. 틀렸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몇 년간 행사하지만 아웃입니까? 청산금 소멸시효 5년. 그래서 3년간 틀렸죠? 아주 중요한데. 3년이라 5년간이다. 그것도 소유권 이전 고시 했나 다음날부터 그 말 중요하고 3년이라 5년. 그 다음에 3번. 이 청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고 분할 지급해서 안 된 틀렸죠. 아까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이 원칙이지만 한 번에 주고받으면 서로 간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바로 분할 지급 분할 징수로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사업 시행정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바로 정비사업에 출연됐는데 바로 분양시하지 않고 청산금만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 저당권자가 그 청산금에 대하여 압류를 거쳐놓으면 돼요. 그 시행자가 그 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딱 거치면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었던 저당권 효력이 청산에 가서 영향을 미쳐서 청산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5번 보겠습니다. 청산금을 내할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시장 군수 등의 사업시에는 직접 강제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데 청산 안 내고 있다고 하면 그네들은 직접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조합 같은 자가 시행자였는데 청산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직접 강제 징수 못하고요. 시장 군수한테 위탁하면 그네들 위탁받아서 강제 징수 절차 거쳐서 징수하고 징수해서 조합 측에다 갖다 주면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예. 몇 퍼센트요? 4%. 예. 자, 그 다음에 원어체도 모으셔서 원어체도 모으시면 10번이 있습니다. 10번 청산금 또 같은 문제인데요. 그래도 한번 몇 가지 체크해 볼까요? 청산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중요해요. 아까 했습니다. 조합청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없다 하면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2번은 통과하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승이 아닌 사업시행,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토등의 소자입니다. 얘네들이 시행할 때는 자기들을 직접 강제 수사할 수 없고 시장군수한테 강제 수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합니다. 4번은 맞을까요? 틀까요? 예, 예. 아니, 앞에가 중요한, 아니, 4번 왜 틀렸냐면은 고시를 다음 날부터 시작해. 그렇죠. 다음 날부터 5년간이지 다음 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5번은 아까 했던 것인가 통과하고 나머지도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95페이지 제4장 건축법률 보겠는데 이 파트 좀 쉬었다 하죠.